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때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믿음으로 다른박질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며 어떤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또한 순종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후 약 51년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선교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1년 반을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고요.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이제 연보와 관련하여서 이제 선교 헌금이죠. 쉽게 말하면 연보와 관련하여서 방문하려고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급히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에 방문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갈등만 더 생기고 교회가 전혀 순종하지 않고 아픔만 생기고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고린도 방문 계획을 세웠는데 마게도니아에 들렸다가 고린도에 들어간 뒤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선교 헌금을 전해 주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조차도 실행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의 편지 또는 이제 혹독한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이제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바울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듣고서 이제 기쁨으로 방문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여겼지만 이제 또다시 발생된 변수가 바로 거짓 사도였던 것입니다.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회복되고 세워져 갈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암초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삶 가운데서 또한 각자의 맡은 바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어 주신 그 역할들을 하나하나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헤쳐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거짓 사도들이 내세우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폄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헛되고 헛된 그 육신의 자랑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하면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뒤에 이제 그들에 대해서 반박하는데요.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보 이 선교 헌금을요. 사도 바울이 속임수로 고린도에서 이제 갈취하여서 탈취해 갖고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든 마귀가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금 고린도에서는 거짓 사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약점을 또 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또 얘기가 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가요. 오랜 기근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그렇다 보니 기근이 있으니까 뭐 물질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전혀 여유롭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보를 그들이 보낼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사실은. 마치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섬김이 되겠지만 이 물질적인 어려움,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마음을 거짓 사도들이 그냥 파고들면서 연보가 속임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선교 헌금이라고도 표현,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연보, 선교 헌금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고 있는데 연보할 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서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연보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주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것을 보며 자신도 또한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결국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봉헌 기도를 할 때. 우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더 집중하면서 주일날 봉헌 시간에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인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결국엔 그 각자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과부를 향하여서 저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면서 그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특별히 그 과부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가 오히려 모든 것을 드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의 그 기꺼이 드리는 그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그 마음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 누가 뭐 20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누구는 1000불을 했어요. 그럼 우리 보기엔 누가 더 많이 한 걸로 보여요. 당연히 1000불을 한 분이 훨씬 더 많이 한 걸로 보이고 야, 헌금 진짜 많이 하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20불을 하나, 1000불을 하나.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보면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 자신을 또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혹은 다른 곳에 있는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고 또한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9절 하반절에 보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세우려고 한대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권면들, 이 모든 사역들의 목적이 너희의 무엇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ESV 성경에 보니까요, All for your upbuild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For your strengthening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이코도메가 저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건물을 세우다, 아, 주일날 나눴군요. 주일날 그 반석 위에 지은 집할때 나눴군요. 오이코도메가 건물을 세우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자면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라라고 번역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오이코도메가 그냥 뭐 단어 속에서 그냥 빌드해 나간다, 지어 나간다, 건물을 지어 나간다는 뜻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즉 신앙은요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믿음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정교하게 날마다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예전에 제가 EBS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의 교육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큐멘터리 하는 걸 봤는데 중국에서 비어 있는 완공되지 않은 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중국에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이 부족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워낙 차이가 심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파트를 지어라라고 이제 또 공산당의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나라에서 명령하면 기업들이 막 돈을 막 투자해 갖고 아파트를 짓는데 그 중간에 막 문제가 생기면서 부도가 나게 되니까 이게 다 지어지고 겉으로 다 지어진 걸로 보이는데 뭐한 80%에서 85% 정도밖에 완공이 안된 거예요. 벽에 페인트 칠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비가 몇번 오고 그러면 그냥 그 시멘트가 색깔이 이제 바뀌어 갖고 시꺼매져 갖고 이거 마치 유령 도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무슨 뭐 그냥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각하기 한 200세대가 살수 있는 곳, 한 300세대가 살수 있는 곳이 정도가 아니라 천만 명이 살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정말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아파트가 쫙 있는데요. 정말 유령 도시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아무도 제대로 들어가서 살수 없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살수 없다라고 표현하게 됩니까? 아직은 들어가서 살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이 지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서로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계속해서 행하며 완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지어진 집에 우리가 거하며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부터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함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된 모든 고린도 교인 중에 있었던 그 죄악의 모습, 그들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여기 언급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무엇이죠?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세워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귀가 와서 우리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상하게 속삭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긴장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죄의 것들을 버리고서 우리는 늘 죄를 바라봤을 때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이 그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그때 참 봤던 게 감사하더라고요. 더 글로 보는 것보다도 그다 나타내주고 크리스찬이 이제 갑주를 입고서 걸어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속삭이면서 야 크리스찬 우리 돌아가자. 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계속 속삭여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 거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그냥 멀끔하게 생겼던 마귀가요. 멀끔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갑자기 이제 아주 그냥 흉악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갑주를 입고 있었던 크리스찬이 계속 나는 너랑 싸울 거야 하면서 하지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니까 막 이리저리도 이쪽으로도 채이고 저쪽으로도 채이고 그러다가 결국엔 한 방을 탁 찔러갖고 이제 마귀도 또 도망가는 일이 그렇게 영화에서 그려진 걸 보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그 죄악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수도 없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의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유혹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해당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것에 마주하였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어가고 또 반석 위에 지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서 부모가 바라는 자녀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